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화비평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 얘기가 아주 그냥 유튜브에 막 시끌시벅적하죠. 저는 매주 한 번씩 스카이 이데일리라는 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예술과 인생이라는 소제목이고요. 스카이 이데일리의 오피니언 란에 서양화가 김수영 보십시오. 예술과 인생에서 제가 칼럼을 매주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핫한 이야기 조선 구마사 퇴출은 민족의거의 승리다라는 타이틀로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을 읽어보고 여러분께 그 조선 구마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칼럼을 전부 다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봐 주십시오. 조선 구마사 퇴출은 민족의거의 승리다. 언론과 정치의 국민 무시는 바로 쪽박이다. 이런 소제목이고요. 지금부터 정식으로 원고가 들어갑니다. 지난 3월 22일과 23일에 방송된 SBS TV 월화 드라마 조선 구마사가 한국 시청자들의 들끓는 항의로 방송이 중단되고 방송사가 황급히 사과 방송을 하는 등 일대 혼란이 벌어졌으며, 심지어 청와대 민원까지 소청이 되는 등 대단한 사고로 이어졌다. 소위 퓨전 사극이라고 하면서 고려 말 조선 초의 시기를 잡아 역사를 왜곡하고 조선을 비하하는가 하면 배경음악이 중국의 악기로 연주가 되며, 심지어 한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세종대왕을 하대하는 장면까지 연출하는 최악의 방송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태종이 악령의 힘에 의해서 조선을 삼키려는 것을 막아낸다는 시놉시스인데, 제작자와 시나리오 작가의 다분히 의도적인 사극으로 중국의 동북 공정 지지 내용으로 한국인으로서는 보기 역겨울 정도의 민족 사관에 다분히 역행하는 몰지각한 도전적 사극이다. 문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우선 태종이 이성계의 환시를 보고 악령이 조선을 지배하려는 것을 막아보자는데 드라마의 시작을 알린다. 조선을 구하고자 바티칸에 사정하여 바티칸의 사신이 조선으로 온다. 이에 조선의 궁궐에서 그들을 대접하는데 기생집으로 초대하여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여흥을 마련하는데, 여기에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 퓨전 사극이라면 굳이 조선이라는 국가를 설정할 필요도 없을 텐데, 충녕대군 훗날 세종 임금이 바티칸 신부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장면이 있고, 게다가 그 술이 조선의 술병이 아닌 중국식 술병에다 분위기 또한 완전히 중국풍이다. 음식에 중국식 월병과 중국식 만두가 있고 샥스핀 오리알이 중국 요리가 전부이다. 대접하는 말이 중국식 연변 사투리로 한다. 접대하는 이 무녀들의 의상 또한 모두 중국식이며, 음악 또한 중국 악기 고쟁으로 연주되는가 하면, 세종대왕 충녕대군이 말하기를 육대조 목종께서 기생 때문에 망쳤는데 그 피가 어디로 가겠느냐 하며, 우리 민족의 영웅 광화문 광장에 우뚝 앉아있는 세종대왕이 나라를 비하하는 말, 조상님들을 비판하는 말을 말하기도 한다. 정말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올 정도의 국가적인 치욕적 중국 사랑 드라마이며, 동북공정 찬사와 박수를 그대로 표현하는 중국애로 막장 드라마이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이 드라마를 소개하는 글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북한의 건국을 주제로 한 드라마이다 라고 소개하며, 중국 네티즌들은 거봐라, 조선 한국은 모두 중국 것을 훔쳐가서 김치와 한복도 중국 것이 아닌가, 한국은 옛날 중국의 일부였다, 중국 문화 도둑국 한국이라는 비아냥 댓글을 여기저기 달고 있다. 조선 구마사의 박계옥 작가는 이전에도 철인 왕국에서 조선 왕조 실록을 한낱 찌라시라고 비하하기도 하고 작품마다 한국 비하의 내용이 가득한 작가로 알려졌다. 더구나 요즘 그가 소속한 회사는 중국 인민일보의 간부가 사장으로 있는 중국계 회사의 작가라서 이 드라마를 중국에 방영한다는 후속 조치에 눈이 멀어 이따위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킹덤, 사이코지만 괜찮아, 사랑의 불시착 등 최상위를 휩쓸고 있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하는가 하면 케이팝이 전 세계 젊은이들로부터 글로벌 최고의 위치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중국애로 과거의 국가의 정신 세계를 망치는 이따위 조잡한 짓은 하는 작가와 방송이 있다는 것에 여간 실망이 아니다. 한국 근대사의 최근까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부조리와 부도덕함을 위장하고 권력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재산 증식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들은 내로남불로 그런 부정을 합리화하려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정부의 도덕심과 정의까지 더럽히는 추악한 일을 자주 보아왔다. 언론은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제3부에서, 언론은 제4부라는 말도 있다. 특히 방송 사극의 경우 시청자들이 알게 모르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마음 깊이 각인되는 대단한 위력이 바로 방송 드라마이다. 북한이 국가적 통제하에 김일성 일가를 신성시하고 공산주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상이라고 선전하며 세뇌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다. 언론 방송은 나라의 기둥이 되고 국가의 미래 지향적으로 사상을 인도하면서 나라의 정신 세계를 이끌어가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런 중대한 사명을 잇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외국 자본의 빌부터 국가의 이념과 역사 그리고 정의까지 팔아서 국민들에게 강요하듯 보여주려는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독재 시대에는 신문사에서 군인들이 앉아가지고 각종 기사와 논설을 통제하고 방송과 영화, 음악을 가위질하며 국민들의 문화를 정부가 좌지우지하며 주무르던 시대가 있었다. 그 암흑기에도 언론인들은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교묘히 고발하고 자유 언론을 위해 피눈물 나는 투쟁을 했었다. 이제 그 찬란한 투쟁의 열매를 맺어 정부가 방송을 통제하거나 드라마를 가위질하는 일은 사라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대한 상업적 판단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알게 모르게 외국 자본의 마수가 펼쳐져 이런 비극의 사태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다. 돈이 되면 무슨 짓을 못할까 하는 생각인가? 14억 중국 시장에 눈이 멀어 그토록 강력하게 외치는 역사 왜곡, 동북 공정에 발맞추고 그들의 입맛에 맞추고 온갖 비밀스런 계약에 나라의 국민 정서까지 팔아먹는 무서운 비극이 연출된 것이다. 이 드라마의 시나리오 작가 박계옥 작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국에서는 이런 류의 드라마를 기획하고 제작, 방송할 때까지 내용을 완전히 모르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내가 방송하니 너희들은 무조건 보거라 하는 식인지 너무도 황당하다. 오죽하면 드라마 협찬사 모두가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방송국 측에 통보하고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을 하고 나자 드디어 SBS에서 황급히 사과를 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조선 구마사 방영권 구매 계약을 해지하고 방송을 취소 결정했다며 해외 스트리밍 중단까지 선언했다. 퓨전 드라마 킹덤이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하게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히트를 친 것은 서양의 좀비를 우리 것으로 요리하였기 때문이다. 드라마의 무대를 조선시대의 상황으로 하고 설정하고 한국적 의상과 한국적 건축물 그리고 동양적 인물 구성에 세계인들이 놀라고 사랑받게 된 것이다. 이 드라마 역시 킹덤의 아류로 생각되는데 퓨전 드라마답게 역사 왜곡을 건드리지 말고 독특한 설정에 민족혼을 망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걸. 굳이 중국의 입맛에 맞추고 중국 흥행에 기대를 하였으며 차기 작품 또한 중국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아주 비열하고 상업적 판단이 빚은 비극이다. 작가 박계옥이 중국 제작사와 차기 작품 집필 계약이 맺은 비극이지만 한국 방송 전체에 주는 아주 소중한 백신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JTBC에서는 이미 천억 원을 중국 자본이 들어와 설강화라는 중국식 이름의 드라마를 제작하여 오는 6월에 방송이 결정이 됐다고 한다. 나라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데까지 중국 자본이 침투하고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짓이라면 무엇이든 한다라는 생각은 매국 행위이다.
매우 오만하고 졸렬한 생각으로 국가를 팔아먹을 만큼 역사 왜곡에 단 한 가지라도 넣는다거나 적국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드라마는 대한민국의 시청자들이 단 한치도 용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차후에도 그런 경우 거대하고 의연한 반중 국민 정서, 국민 의거에 강하게 부딪힐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아도 애국 시청자들은 방송위원회, 방송국,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동원하여 결국 방송 퇴출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조선 구마사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애국의 승리이자 국민 의거의 쾌거이기도 하다. 이상 서양화가 김수영이 스카이 이 데일리 내일 날짜 4월 2일 날짜 금요일 날짜에 실린 제 칼럼입니다. 이 칼럼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또 사족을 달아서 간단한 동영상을 이어보겠으니까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삼배구 고두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참, 우리 이 한반도 단군 이래 가장 비극적인 항복 절차입니다. 중국의 청태조가 병자호란 때 한양을 밀고 내려와서 조선 16대 왕 인조를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인조가 황급히 달아나다가 처음에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다가 그 뱃길로 도망가기도 바빠서 남한산성으로 갔습니다. 신하와 부하 뭐 간부 합쳐서 500여 명을 데리고서 남한산성에 갔는데, 한겨울에 45일 동안 버티다가 청태종 홍타이지가 병사들을 이끌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인조보고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조가 할 수 없이 식량도 떨어지고 추운 겨울에 고생을 하다가 45일 동안 500여 명의 신하들과 남한산성에서 버티다가 결국은 삼전도라는 한강에 얼어붙은 곳에서 송파나루죠. 거기서 홍타이지, 그러니까 청태조 앞에서 손을 땅에 닿게 하고 머리를 세 번 쪼아리면서 그 항복 의식을 세 번 했어요. 그러니까 아홉 번을 임금이 부딪혔습니다. 인조 임금이. 사극에서 많이 봤죠? 이마에서 피가 나는 거. 자, 중국이 우리나라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사실은요. 6.25 때, 1.4.5 때 통일되기 직전에 유엔군에 의해서 백두산 가까이까지 갔다가 1.4.5 때 중국 인민군들에 의해서 다시 또 서울이 참 그들에게 빼앗기고 통일이 그래서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중국에 아양을 떨어가지고 무려 천억이나 받아가지고 설강화라는 JTBC에서 다시 또 드라마를 제작했답니다. 자, 참 이건 참 우리 한국인들이 민족혼이 있다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우리 이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에 의해서 속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얼마 전부터 대만이 중국 자본에 의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다가 이제는 대만 자체 내의 드라마 제작은 끊어지다시피 하고 중국의 하청 국가로 변하게 됐습니다. 할리우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할리우드에서 영화 제작 내지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중국에 입맞추다 보니까 완전히 중국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이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죠. 물론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 논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칼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넷플릭스라는 그 새로운 영상 홍보 체제가 만들어졌죠. 그래가지고 그 영상 체제에서 상위 몇 개가, 10개 중에서 거의 5개가 한국 드라마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나온 킹덤이라는 내용은요, 이거와 비슷한 좀비를 다룬 영화예요. 그런데 최고의 베스트 드라마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지훈 거기 드라마 주인공이 그냥 하늘같이 인기를 끌고 그러고 있는데,
자, 거기에서는 정치를 배제를 한 가상국가를 삼았습니다. 한국에 그 한복 입은 그 좀비들이 나타나고 뭐 그냥 도망가고 뭐 그러는데 저도 화면을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충정대군,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자기 조상도 욕하고요. 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께서 광화문에 큰 조각까지 세워놨잖아요.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대왕으로 뽑히는 세종대왕을, 아니 그 바티칸 그 신부들에게 술을 따라준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조상을 욕해가면서 임금이 어떻게, 장래 임금이 될 사람이 외국 사신에게 술을 따라주느냐고요. 그것도 중국 스타일의, 그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방송이 중단되고 사과로서 끝나긴 했지만 박계옥 작가는 그래도 다른 작가의 사과만큼 화끈하고 솔직하고 양심적이지 못합니다. 왜? 자기는 국수주의의 희생자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국수주의자라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문화 속국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철천지 원수인 일사후퇴 때 내지는 삼전도의 인조왕이 머리를 쪼아리면서 항복 문서를 발표한 그 당시의 그 비극을 잊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 구마사, 이거로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만은 이 드라마 내지는 영화가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렇지만 지금은 요만큼도 허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허락지 않은 게 벌써부터 나타나는 게 6월 방송될 예정인 JTBC의 설광화에 대한 벌써 방송 금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들이에요. 인민군, 중화 인민군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통일을 막은 그 역사를 안 잊어먹었습니다. 삼전도에서 인조임금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얼음바닥에다 아홉 번 절하는 것도 안 잊어먹었습니다. 자, 우리가 강대국, 4대 강대국에서 끼어가지고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국토가 반으로 갈라진 나라에서 국민혼, 민족혼을 잊어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문화 침투, 문화 속국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 방송이나 언론이나 정치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를 잊지 말고 다시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과 자본을 맺어가지고 문화를 새로 창조한다는 것, 문화 속국이 된다는 걸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구마사 퇴출 당연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거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3.1운동, 만세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정서 위대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조선 구마사 퇴출에 대해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독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